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동안 끝까지 영상 해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함께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은퇴라는 얘기, 이제는 낯선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또 노인 이러한 단어가 어울리게 되는 또 낯설지가 않게 되는 그러한 시간에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영상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생활비가 부부로서 노년의 은퇴로서 사는 데 비용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낯설지 않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미국 사람들은 살게 되는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까운 친인척 또 가까운 지인들은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서 사느냐 지방 도시에서 사느냐에 따라 물론 씀씀이가 틀리고 한 달의 생활비가 틀릴 수 있고요. 내가 자가 내가 개인주택과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생활비가 다르게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좌우가 되면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로서 중상층 그리고 중소지방도시가 아닌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모든 것은 절대적인 데이터는 없죠.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참 재밌는 어떤 데이터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은퇴 후의 사람들의 생활비 얼마나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퇴 전에는 생활비의 70% 정도만 쓰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면서 은퇴 전에 생활비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들지 않았었겠느냐 이제는 노인이 되고 나이가 먹었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쓰겠느냐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내가 소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앞서 생각했었던 미래의 행동 그리고 계획들에 대해서 그 실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노인의 반열에 들면서 잠시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고 또 여러가지 종합병원을 통해서 종합검진을 또 하기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퇴 전보다 중년 때보다 생활비가 더 늘었다 라고 또 너스레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 내의 은퇴의 가구의 33%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은퇴 후에 6년간은 은퇴 전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3명꼴은 소득 수준과 내가 얼마 버는지에는 관계없이 은퇴 후에 6년간은 은퇴를 하기 전보다 오히려 지출 씀씀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총액 생활비 총액을 연방통계청이라 그러면 주 단위가 아닌 미국에서는 전체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 전체 대한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라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55세 미만 미국 가정의 연평균 생활비 자 여기서 왜 55세를 보통 따지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55세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55세 미만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55세 미만의 미국 가정의 연평균 생활비는 $57,725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7,725 하나로 생각한다면 대략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죠. 6천만 원 정도 연 평균을 계산했을 때 한 달의 계산비가 이제 좀 나오실 수 있겠죠. 이후에 54세에서부터 64세 사이, 55세 이후로 보시면 되겠죠. 55세에서 64세 사이는 58,700
$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후는 시니어의 가구 생활비가, 자 이거는 부부 합산입니다. 45,756달러라고 합니다. 대략 5,500만 원 정도의 선이 된다고 볼 수 있죠. 12개월로 나눈다면 부부 합산의 월 평균은 대략 3,800달러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부 생활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한국보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지 않은가? 기초 생활비를 따지더라도 또 우리가 평균 생활비를 따지더라도 뭐 미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통계가 65세 은퇴 이후에 그리고 어디서 지출이 많이 되느냐 라고 또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65세 은퇴 이후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인 83세, 자 65세를 또 따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65세 이후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잡았을 때 그 갭이 얼마나 되나요? 83세 마이너스 65세 정도를 한다 그러면 노인으로서 은퇴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는 18년 정도를 산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이 가정에서 대략 82만 달러에 계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82만 달러라고 하면 대략 9억 정도라고 보실 수 있죠. 네, 18년 동안 9억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야, 한국 기준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잘 먹고 잘 쓰고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통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65세보다 더 일찍 은퇴를 하거나 이보다 더 오래 살면 당연히 노후 생활비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큰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 주거비입니다. 즉 집 문제이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제일 먼저 젊었을 때의 목표로 삼았었던 것은 집입니다. 내 집, My House에 대한 개념이 크기 때문에 집에 대한 소유에 있어서 대부분은 자가, 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노인들인 경우에, 미국의 은퇴자인들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주거가 자가라는 개념이 똑같이 있긴 하지만 주택 비용이 좀 높기도 하고 또 주택을 굳이 사용을 하면서 내가 소유를 해야지만 되느냐라는 개념이 사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따라서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조금 다르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거비는 은퇴자를 포함해서 미국 가구 생활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의 은퇴자들의 주거비는 전체 생활비의 34%까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월 평균에 약 $1,322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15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주택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거비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이는 미국 은퇴자들의 80%가 주택 소유주로 이들 중에서 대다수가 주택 융자금을 이제는 모두 상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었던 모기지 이런 단어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모기지가 보통 20년에서 30년을 이제 상환을 가지고 주택 소유를 하기 때문에 미국 은퇴자들의 80%가 이제는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 융자금 모기지를 거의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융자금 모기지를 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미국도 똑같이 재산세가 나오고 인슈런스, 이 인슈런스 보험이 생각보다 한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보험과 재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수리, 대부분의 미국의 집들이 목조 건물입니다.
평균 30년에서 70년 사이가 되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수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불러야지만 콜을 해야지만 되고 그 비용이 레이버, 노동비에 대한 부분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마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페인트칠을 한번 다시 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젊은 가족들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집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라도 한번 칠하고 외부에 있는 낙엽이라도 좀 치우고 또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이런 비용들, 유지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노동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주거 관련해서 고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은퇴자들의 23%는 여전히 모기지 융자금을 갚고 있으며 20%는 아파트 렌트비를 매달 지출하고 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서 지출이 많고 그만큼 돈을 써야지만 되고 또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한국보다는 씀씀이를 가지고 써야지만 되는 돈이 더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교통비와 의료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통비를 두 번째로 칩니다. 주거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지하철, 버스가 노인에 대한 혜택,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죠. 아무리 지방도시라도 마을버스 있고 또 택시비 싸고 버스비 싸죠.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한국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자기 차량을 이용을 하지만 되죠. 따라서 이 자기 차량을 통한 내가 집에 차를 와이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총생활비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교통비가 연평균 약 7,500달러 정도를 지출하는 데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에는 가스비, 가솔린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어로 본다면 이제 휘발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LPG 차량이나 경유 차량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 보험료. 아무리 무사고라고 해도 한 달에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차량 한 대당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평균선을 보시면 되는데 두 대면 20만 원이 되겠죠. 휘발유와 보험료, 차량 유지 및 보수 비용,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트랜스미션 오일 같은 거를 비용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교통비는 젊은 가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30% 정도 이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통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이 이제 발전이 조금은 되고 있죠.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택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카카오 택시라는 개념으로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은퇴 전에 두 대이던 자동차 중에서 한 대는 팔았기 때문에 점점 그 비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의 비용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능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의료비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25만 원을 받는 것도 기준점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운이 좋고 잘 살고 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두 가지의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고 이 내용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처럼 국가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통비 다음으로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의료비는 은퇴 전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의 직장인들의 의료비로 연평균 4,000달러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은퇴 전보다 병원을 가야 되는 횟수는 더 많아지고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연평균 4,000달러를 쓰는 반면에 은퇴자들은 연간 6,5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플러스 메디케이드도 보통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 메디케어도 1인당 월 한 135불에 50전, 135달러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또 안과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돼 있죠. 따라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 치과와 안경, 보청기, 이 롱텀 케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료 혜택 등을 포함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메디케어라는 커버,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으며 많은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외에도 처방전 보험, 그리고 보충보험 등을 구입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뭐 실비보험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 보험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적인 옵션의 보험을 들어야지만 내가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안과, 치과, 보청기, 안경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경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처럼 안경이 싸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커버를 받게 되면 안경에 뭐 압축이 안 된다든지, 안경알이 굉장히 두껍다든지, 안경테는 예전에 70-80년도 전에 아주 두꺼운 안경테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부분이 아닌 좀 패션도 있고 안경 아래 압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려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돈을 내야지만 되는 게 미국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먹고 쓰는 데 있어서의 식비가 있을 수 있겠죠. 은퇴 가구의 생활비에 대해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식비, 연평균 6,326달러, 70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든다고 합니다. 식비는 상당히 적게 든다고 볼 수 있죠. 이는 65세 미만의 가구보다 20% 이상 적게 쓰는 셈이 되는데도, 이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경우가 많고 외식 시에 시니어 디스카운트 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대략 연평균 6,326달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니까요. 6,326달러면은 700만원 정도 먹고 쓰는 거라면 생각보다 이 부분은 적죠. 네, 노인들이 나가서 먹을 데도 없고, 먹어봐야 뭐 프랜차이저의 미국식 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생활 교육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교육비는 시니어 교육에 대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은퇴 전에 문화생활비는 연평균 3,0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은퇴 후에는 약 2,600달러 정도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비 역시 젊은 세대 가구가 연평균 1,847달러를 지출하는 반면에 65세 이후에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388달러로 급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교육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죠. 미국도 많은 은퇴자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 보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동네의 구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면 이제 전문대학교, 도서관, 시니어 센터, 이제 노인 복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기회를 최대한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의 노인분들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필요한 부분에 최소 생활비로서 월 평균 176만 원이라는 평균치가 나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55세 이후의 인구를 1,40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700만 명은 월 250만 원보다는 작게 쓰고, 700만 명은 월 250만 원보다 많이 쓴다는 그런 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월 평균 부부 생활로 월 250만 원보다 많게 쓰시나요? 아니면 적게 쓰시나요? 이 생활비는 특히 어느 나이대에 있는 경우보다 개인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퇴 설계를 할 때 단순하게 평균 은퇴 생활비를 그대로 쓰지 말고 본인의 생활 스타일을 반영해서 추정하고 짐작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이 아닌 적정, 중간 부분에 있어서 노후 생활비는 부부는 월 243만 3,900원, 개인은 월 153만 7,1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는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나 또 나의 과정과는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평균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아주 건강한 노년을 가정하고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쪼들린다 라는 말이 아닌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평균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별로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최소의 노후 생활비 수준이 높을까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의 노후 생활비 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학벌이 좋다, 학력이 좋다라고 할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고 궁금해하셨던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비에 대한 부분, 씀씀이에 대한 부분, 어디서 지출이 많이 되고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식선에서 도움이 되셨던 그런 데이터, 정보 내용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해주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해주신 분들 많이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쓰시는데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질,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한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과 더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